돈도 그럼 안 날리고 뭐 좋은 비싼 수업료 낸다고 생각해. 안 그냥? 너 집에 내려갔다 왔다며? 정말 식구 아무도 안 만났어? 만나면 뭐하냐? 나 없이도 잘만 돌아가던데. 새끼. 아직도 안 믿긴다. 우리 형 맨날 술떡에 빠져있는데 이노기 누나 너희 형이랑 결혼했단 사실 실감한단다. 그러고 보면 말이야, 너랑 나랑 참 묘한 인연이다. 그러게. 야, 그만 가자. 어디서 시원한 막걸리 딱 한 잔씩만 하자. 좋지? 야, 다음에 나 어디 좀 가볼 데 있어서 그래. 간다. 너 여기 웬일이야? 오빠 여기서 뭐해? 야, 여기 주인, 여기 왜 문이 닫혔냐? 언제부터 그래? 오빠,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야? 장사를 안 하니까 문 닫았겠지. 오래됐어. 언제부터냐니까. 정확한 날짜 알려줘? 몰라, 됐지? 근데 나 그건 안다? 이 집 왜 문 닫았는지 말이야. 인수 때문에 그래. 이 집 남자랑 인수 조금 새겼거든. 인수 유학 가고 그래서 열받아서 여기 닫고 뜬 거라니까. 아, 아깝다. 그래도 여기 냉커피 맛이 좀 봐주만 했는데. 또 어디 가서 그런 집을 개발하냐. 야! 넌 학생인. 니들 왜 이렇게 학교 앞에서 어슬렁거려? 어? 커피 마시러 오냐? 도서관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러 와? 공부들 해. 남이야, 뭘 하든 말든. 미야, 가자. 외로울 뿐이야, 그것뿐이야. 내게 뭔가를 바랄수록 멀어지는 느낌. 난 혼자일 뿐이야, 그것뿐이야. 함께 있길 바랄수록 외면하는 너. 기다릴 뿐이야, 그것뿐이야. 이젠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너무 초라할 뿐이야, 그것뿐이야. 서럽게 흐르는 눈물 그치지 않아. 사랑은 그렇게.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어? 아까부터 뭘 그렇게. 아직 멀었어요? 재고 물량 파악 좀 하느라고. 이내는? 자기 방이에요.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우리 이내 데리고 강가 산책이나 갈까? 이나한테 물어볼게요. 너는 나가고 싶니? 저야 뭐. 그러지 말고 네 의견을 말해보라니까. 가고 싶어요. 됐어요? 그래, 가자. 하던 거 마저 하세요. 제가 나가서 받을게요. 네, 용문제 재수입니다. 예, 제가 송인수 언니인데요. 어머, 교수님. 네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인수가 비행기를 안 타다니요? 아니에요. 뭔가 사고가 있겠죠. 인수 분명히 떠났어요.
아니, 인수가 비행기를 안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?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. 자, 교수님. 네? 독일에서 연락이 왔다고요? 아니, 인수 출발 일이 언젠데 왜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야? 교수님도 독일에서 연락받고서 아셨대요. 무슨 일이야 이게? 떠나기 전에 전화통까지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. 그래?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? 또 그런다. 아, 왜 그런 소리를 해? 아닐 거야.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를 모르겠어요. 일단 교수님 찾아뵙고 자세한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다. 어머님 아직 안 주무시겠죠? 어머님은 왜? 말씀드리고 서울에 가보려고요. 아, 이제 곧 통금인데 어딜 간다고. 그럼 어쩌죠? 뭐 별일 아닐 거야. 너무 걱정하지 마. 일단 눈 좀 붙이고 날 방은 대로 올라가 보도록 해. 응? 어머님 아직 간을 약하게 드셔야 돼요. 이모님은 간이 센 걸 좋아하시니까 따로 맞춰드리고요. 네. 언니 벌써 일어났어? 안 그래도 너 깨우려고 했는데 잘 됐다. 왜? 무슨 일 있어? 언니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가야 하니까 아침 어른들하고 같이 먹어. 나 혼자? 근데 언니 서울 왜 가? 어머님, 저 서울에 좀 다녀오겠습니다. 서울엔 왜? 저 인수 문제로 교수님을 좀 뵈야 할 일이 생겼어요. 인수가 왜? 자세한 건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. 새벽부터 부산 떨더니 서울 가려고 그랬던 거였니? 아니. 다녀와라. 네. 저는 저 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고 왔어요. 그래라. 무슨 일이래? 응? 무슨 일이길래 갓 결혼한 새댁이 꼭두 새벽부터 서울 나들이야? 일이 있어 간대잖아. 글쎄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. 대체 그게 무슨 일이길래 다들 이렇게 쉬쉬하고 그래. 사람 궁금하게. 응? 어머머, 인수가 비행기를 안 탔다니. 그게 무슨 소리야, 언니? 그러니까 너도 모르는 일이 나는 거지? 근데 언니가 뭐 좀 잘못한 거 아니야? 방금 교수님 뵙고 오는 길이야. 어머, 이거 진짜 빅뉴스다. 학교 집에 있니? 학교 오빠는 왜? 혹시 뭐 아는 거 있나 해서. 언니 몰라도 참 모른다. 학교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. 만약에 인수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비행기를 못 탔다고 쳐. 그거 학교 오빠가 어떻게 알아? 또 인수 걔가 학교 오빠를 찾아오러 애야? 여기 갈게요. 네, 이제. 학교야. 누나,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? 승희한테 들었어. 학교야,